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전략적인 파트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큰 모델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허츠라는 게 있습니다. 허츠는 실시간 VOC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허츠라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렌탈 회사예요. 렌탈 회사인데 거기 보면은 고객들하고 이제 고객 접점이죠. 각각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를 못 갖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허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렌탈을 하는 거죠. 렌탈을 하는데 그때 뭐가 가장 필요한 거냐? 해서 이런 것들을 쭉 보십니다. 허츠 같은 경우에는 146개국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각 채널별로 고객의 소리라는 거 있죠. 사람들의 이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이제 그거를 시스템에 집어넣고 분석을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 고객 지연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차량 반납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버틀넥이 많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고객 시간대를 파악을 하고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지를 파악을 해서 직원 수를 조정을 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고객의 소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서 한 가지 개념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족도 할때 1점에서 5점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4.5점 만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점 만점에,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고객 추천 지수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0점이 제일 불만족이고 10점이 제일 만점이에요. 그러면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내는 게 일반적인 만족도인데 그렇게 안 하고 불만족 대비, 그러니까 불만족하는 거 대비 만족도의 비율 를 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고객 추천 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순 추천 지수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비추천 고객분의 추천 고객, 중립 고객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가지고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공사,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관광공사나 이런 데가 있는데 관광 쪽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소개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맛집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걸, 그 지역에서 뭘 원하는지, 뭘 많이 사는지, 이제 이런 걸본 거예요. 그래서 BC카드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KT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조인을 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오픈을 해서 서로 연계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동대문 쪽에서 주로 뭘 많이 할것 같아요? 어? 동대문 쪽에 보면 뭐 있어요? 커피. 그쪽 지역으로는 주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중국 사람들 패턴을 분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 쪽으로 가면 뭐요? 뭐가 있죠? 양식. 한식이 많이 팔릴 것 같았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의외로 양식을 많이 이제 거기서 먹는다 이거죠. 자, 신촌 홍대는 뭘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닭갈비. 자, 그럼 상권 분석을 하면은 어떤 게 유리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게집을 차리고 싶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음식점을 만들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닭갈비를 내가 잘한다. 그러면 매장을 어디다 개설하는 게 좋겠어요? 응? 그렇죠.
이게 상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BC카드하고 주소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걸 실제로 분석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뭐죠, 우리 소상공인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분석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을 좀 줘야지 정보를 이제 갖고 올 수 있겠죠. 회원 등록해야지만 이제 이런 정보를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하고 연계돼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트렌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해서 만들 거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 마이닝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 회원 데이터, 가맹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언론사들의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추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조금 틀리죠? 이거 제가 다시 올려놨어요. 조금 한두 장 정도 좀 추가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출력한 거에 비해서. 그거는 제가 다시 올려놨으니까 이 한두 장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키워드 분석.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직장인이 나 홀로 소비 이후에 퇴근했을 때 뭘 하느냐라는 거를 분석한 겁니다. 뭘 가지고요? 텍스트 마이닝을 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아니면 뭐죠? 트위터 이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유흥, 교류,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죠. 그게 1위, 20% 가장 많다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대화의 키워드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걸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2위는 장 보러 가는 거, 주말에. 3위는 한 장? 여러분들은 이 중에 뭐, 어떤 거예요? 나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오늘 뭐 할 거야? 3번? 예? 예? 오늘 하는 거야? 그건가? 아니면 4번 영어학원에 가서 공부한다. 없죠? 그죠? 우리는 없죠? 그래서 이게 그 직장인들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도출해내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원하는지를 가지고 가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딸을 위한 노년층 수동형 소비 이제 이런 걸 분석해봤더니 이제 이런 것들도 카테고리가 지어진다는 거죠. 누구냐?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지금 뭐예요? BC카드에서 분석한 겁니다. BC카드 회원 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느냐 이제 이런 거를 분석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손주들. 손주들한테 장난감을 많이 사주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그룹핑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통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요번에 나온 게 이제 LG에서 나온 겁니다. 메이크업. 여러분들 여학생들은 화장하는 게 고민이죠. 그걸 두껍게 해야 돼, 얇게 해야 돼, 내 얼굴에 색조를 뭘 써야 돼.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하는데 기본이 30분에서 1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있죠. LG에서 만든 겁니다. LG에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었느냐. 화장을 한 다음에 사진을 딱 찍으면, 어플이 있어요. 사진을 딱 찍으면 내 화장 점수가 나옵니다. 몇 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조금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 말고더라도 아모레퍼시픽, LG건강 이런 데서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자기 립스틱 색깔부터 해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해요?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CNN, 딥러닝 분야에서 사진 인식 기술 있죠? 그 사진 인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수백만 장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거죠. 이런 때 이런 색조 화장이 좋다 나쁘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딥러닝 기술, 사진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패턴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화장 평가 서비스. 그래서 LG 생활건강 쪽에서 메이크업 이미지 데이터 사진들을 이용을 해서 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 기법은 CNN,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있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서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한 겁니다. 사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분석한 거예요. CNN은 누군가가 개발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쪽에 적합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업에 맞게끔 그걸 응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페이스 뿔뿔이라는 것도 이용을 했어요. 얘는 뭐냐면, 이제 뒤에 보시면 얼굴 인식하는 기술인데, 이런 알고리즘을 API로 제공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장할 수 있게끔 다 개발해서 줘요. 무료로 배포하는 겁니다. 여기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회사가 또 하는 게 이런 카메라 360 어플에 얘가 탑재가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오픈하면 그거를 응용해서 어플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 제품에다 응용을 해서. 그러니까 알고리즘들은 다양하게 많이 개발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 회사 제품이나 우리 회사에 응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못 보셨죠?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와이즈넛이라는 데서 개발한 건데요. 채팅 상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채팅 보시죠? 채팅 보.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창에다가 막 입력하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음성으로 변환하면은 목소리로 그대로 나오죠. 똑같이.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거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오잖아요. 채팅봇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이폰은 시리 있죠? 시리 가지고 369 게임도 하고 잘 하고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거를 채팅봇을 통해서 고객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 있죠?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지금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화상담 데이터, Q&A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를 쭉 모아놨다가 그걸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키워드를 치면 그거에 합당한 키워드를 문제를 골라내서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을 해서 분석해서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뭐 여러 가지 패턴 기반에서 문장 단위를 자르고 분석해서 하는 딥러닝 분석 기법. 우리가 알고 있는 CNN을 여기서도 활용하죠. 그래서 사진뿐만이 아니고 음성을 이용할 때도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델링해서 처리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내용을 이제 문의를 하면 Q&A에 대한 문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문항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황금 오피스 NEO 체험판은 네오 체험판은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사람이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분석을 해서 어떤 제품을 문의하는구나, 그 다음에 무엇을 문의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쭉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서 답을 제출한,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런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자동 채팅 상담 서비스에서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질문한 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